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국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0월 셋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강서구민회가 누장을 해서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서구가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구를 빌려 쓸 수 있는 공구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제167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22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문화! 나랑? 아! 아리랑! 천년의 소리 아리랑! 문화로 흐른다! 지난 12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강서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미래의 변화된 도시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이자 최상위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의 첫걸음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변화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강서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서부 수도권 중심 도시로 성장, 조화로운 균형 성장,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등 3대 핵심 이슈와 10개 목표 및 17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도시발전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도시 경쟁력을 키워 미래 강서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막상 사기는 부담스러운 물건, 바로 공구 세트죠. 강서구가 16개 동 주민센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구를 빌려 쓸 수 있는 공구 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공구 도서관에는 다목적 가위, 펜치, 줄자 등 사용이 잦은 생활 공구부터 전동 드릴, 해머 드릴 등 가끔 필요한 공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대여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여 금액은 염창동, 등촌 3동, 가양 1동, 가양 2동, 공항동은 무료며 나머지 동은 300원부터 2,000원까지 공구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대여는 대부분 3일 이내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칭전과나 각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의 힘을 주제로 제167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22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7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자 TVN 유퀴즈 온더블록에 출연하기도 한 신종호 교수가 강사로 나와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의 힘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신종호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디지털 시대에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문해력 키우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강서구의 아주 특별한 이벤트, 가치의 가치 미술전이 지난 14일까지 4일 동안 염창동 올브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미술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정신장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 강서구 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미술 강사를 파견해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는 한 달 동안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